블랙카운티 지역의 백신 접종 대상자가 또 확대됐습니다. 대중교통 근무자와 건물 관리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캘리포니아주 경제 회복 속도가 미 전체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취했던 강력한 대응 조치 덕분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개인 지원금 1,400달러 등이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LA 교육과 교원 노조가 다음 달 중순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안 우버 운전자가 여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인종혐오 범죄로 판단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타이거 우즈가 빠르면 다음 주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은 자택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대상자가 또 확대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근무자와 건물 관리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대상자가 또 확대됐습니다. 건물 관리인과 대중교통 근무자, 공항 관계자, 폭행과 학대 등을 담당하는 소셜워커, 그리고 입양아에게 임시 거주처를 제공하는 위탁가정 부모들입니다. As I've said from this podium so often, thank you to everybody who works as a custodian, as a janitor, who has gone to work even in some of the most dangerous days. As essential workers, we see you, and the county is finally also recognizing that we must prioritize your protection.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저질환이 있는 16세 이상 거주자도 모두 백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백신 수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역대 가장 많은 수량인 30만 개에 달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생산 과정에 문제가 생겨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앞으로 2주에 거쳐 약속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과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의 실내 영업 재개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국은 내일 해당 업소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금요일부터는 규제가 완화된 레드 티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 속도가 전국 어느 주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조기에 시행됐던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팬데믹 대응 조치가 빠른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은 미국 전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첨단 기술 산업과 물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ech logistics and housing show strength and will lead us in the recovery, particularly when the pandemic is in the rearview mirror. And California state government revenues continue to grow, so that is also a source of strength. 실리콘밸리 중심의 IT 산업은 여전히 투자 여건이 좋고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롱비치 항 등 캘리포니아주의 4대 항구에서는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았던 고용 시장이 올해부터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실업률은 6.1% 수준을 유지하다 내후년인 2023년에는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활동 중단과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제재로 늦어진 경제 회복이 결국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We have strong employment growth this year, 5.6%, followed by 3.1% and 2.2% in the coming two years, driving down the unemployment rate on average to in 2023 to 4.1%. UCLA 경제연구소는 부동산 열기와 함께 건설 경기도 올해부터 계속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에만 12만 7천여 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고
2023년에는 13만 4천여 채로 더욱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 구조 법안으로 명명됐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마침내 최종 확정됐습니다. 무려 1조 9천억 원 달러 규모입니다. 개인 지원금 1,400달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입금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경기 부양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하원에서 최종 가결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다음 주부터 현금 지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위해 찬성 투표를 한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면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일 경우 합산으로 15만 달러 이하면 1,400달러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현금 지원금은 개인 8만 달러와 부부 합산 16만 달러까지만 단계적으로 줄어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인 한 명당 1,4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임대료 지원과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안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2월에 비해서는 무려 1.7%나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0.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LA 통합교육구의 대면 수업 재개가 다음 달 중순부터는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육구와 교원 노조가 오늘 잠정 합의했습니다. 교육 부문 정상화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다음 달 중순부터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LA 통합교육구와 교원 노조는 최근 대면 수업 재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프리스쿨과 초등학교는 4월 중순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 말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의안에 따라 학교 등교가 재개되면 우선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 수도 소규모로 제한됩니다. 만약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 수업 재개와 함께 학교 내 코로나 방역 수칙도 엄격히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물론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첫 등교 이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면 수업 시작 이후에는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A 통합교육구의 이번 대면 수업 재개 합의안은 교원 노조 조합원들의 비준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혐오 범죄, 연방정부까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때에 아시안 우버 운전자가 여성 승객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인종혐오 범죄로 판단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아시안 우버 운전사가 여성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합니다. 화가 난 세 명의 여성 승객들, 한 여성이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잡아챕니다. 더구나 운전자가 착용한 마스크까지 가로챕니다. 여성은 마스크를 벗고 일부러 컬럭컬럭 기침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네팔계 미국인 우버 운전사가 세 명의 여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동영상입니다. I never said anything bad to them. I never curse. I was not raised that way. I don't hit people. I am not raised that way. So they were not getting out of my car. 더구나 한 여성은 운전자에게 당신 같은 인종은 짐승이라고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들은 차에서 내린 후 그중 한 명은 차량 내부에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You guys are animals to treat other human being like this. So she pepper sprayed inside my car from the passenger window that was open a little bit.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시안 증오 범죄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버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여성 용의자들을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아파트들의 공실률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홈리스나 저소득층들에게 렌트를 줄 경우에는 특별히 건물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LA 아파트 세입자 중 무려 30%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파트 공실률도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자연히 모기지를 내지 못해 울상인 건물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이런 건물주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많은 건물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노숙자나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렌트를 해주고 최대 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리스업 LA라는 프로그램입니다. Property owner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finding tenants that have consistent and reliable income because so many people's finances have been impacted by COVID-19 and because it is coming from a government-backed funding. So it is guaranteed and a landlord can feel at ease with that. 건물주가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를 내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정부로부터 렌트비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건물주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부가 대신 납부해줍니다. 렌트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파손에 대해선 최대 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담당자도 배치됩니다. Any property owner that wants to work with us, we would absolutely love to talk to them. You know, we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risk mitigation, and a lot of dedicated support to our property owners. So we're able to provide holding fees, vacancy loss funds, damage protection. 현재까지 600여 명의 아파트 건물주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리스업 LA 측은 공실률과 노숙자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관심 있는 한인 건물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타이거즈가 다음 주쯤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차택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타이거 우즈가 빠르면 다음 주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원 후 플로리다에 위치한 집에서 자택 치료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즈의 지인인 로리 맥길로이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틀 전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 시작 전 타이거 우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는 맥길로이의 격려의 말과 함께 상황이 나아지면 일주일 후 퇴원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You know, hopefully if things go well over the next week or so, we might be able to get home and start recovery at home, which would be great for him. So see his kids, see his family. 퇴원 후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치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즈가 골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월 다섯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것에 더해 이번 교통사고로 심각한 다리 부상까지 입어 복귀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회복 속도가 빨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셰리프국은 블랙박스 분석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램지어 교수의 망원 논문을 실기로 한 학술지 측은 또다시 출판 강행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출판이 된 이후에도 망원 논문의 출연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실기로 한 학술지 법경제학 국제리뷰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5일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우려 표명 공지문을 새로 올렸습니다. 학술지 측은 먼저 개별 논문은 인쇄본이 나오기 전에
최종적이고 인용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으로 먼저 출판된다고 논문 게재 형식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출판된 램지어 논문은 이미 최종적인 출판물이며 색인화 작업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선 램지어 교수와 논의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쇄본이 발행될 거라고 학술지 측은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인쇄본은 출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쇄본이 나오더라도 논문이 철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Policy를 보면 퍼블리케이션이 다 된 다음에도 그 논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다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논문 철회와 인쇄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학계에서는 인쇄 이후에도 램지어 논문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철회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이어서 오늘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연방상원에서 증언했습니다. 미 국무부 국방부 장관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의회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국제 안보 환경에 북한의 위협은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We face today and in the future. North Korea continues their development of nuclear and advanced missile systems, cyber capability, as well as other conventional and emerging asymmetric military technologi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나란히 한국을 찾아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 국방 현안에 대해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 국방장관의 동시 방문은 4년 반 만인데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미 장관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2+2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decide on the referral of the situation of the DPR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대형 마켓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소위 히어로 페이, 그 부작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는 마켓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 복지센터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류에 다카 신규와 연장 신청서 무료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 측은 선착순 30명에 한해 연방 이민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주며 또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우엔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도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6월 한국어 시험 신청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주관처인 아메리칸 카운슬은 6월 한국어 시험은 오는 4월 26일과 5월 15일 두 차례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시험 준비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배달원들의 전기자전거를 노리는 강도와 절도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대당 1,700달러 안팎인 전기자전거 도난 신고가 지난해 328건으로 전년도 166건의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 보조금 펠그랜트의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C와 캘스테이트 대학교 학생회 등은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1인당 연간 6,500달러를 지원하는 펠그랜트 액수를 1인당 13,000달러까지의 인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과 연방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순회용사 업무가 재개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된 샌디에고 순회영사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다시 시작하며 우리성모병원 건물에 J&J 이벤트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마침내 미얀마 폭력 진압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주택 창문 사이로 불빛과 함께 총성이 들려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미얀마 도시 곳곳에 무장한 장갑차와 군경이 시위대 진압에 나선 겁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본격적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은 죽을 때까지 시위대를 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여러 명이 실종돼 이들을 찾는 전단까지 등장하는 등 언론에 대한 탄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And I really fear that things will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 A lot of people have asked me how they can help. 전날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에 실패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하루 만에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여성,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에 담겼던 쿠데타라는 단어와 군부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의 내용은 빠졌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일본 동인도 대지진이 일어난 지 내일이면 꼭 10년이 됩니다. 후쿠시마 현장에는 아직도 대지진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직접 후쿠시마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1의 지진에 이어 높이 20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망 실종자만 18,000여 명. 하지만 후쿠시마의 악몽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원전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바닷가. 지난해부터 조업이 재개됐지만 최근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나 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유통이 중단됐습니다. 맞아, 후쿠시마 다메다요네 뜻이죠. 일본국주는 그렇소이가 다메다네 뜻 강렬이지만 코리가 없거네.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정부가 해양 방류로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도 어민들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진의 오염수 물탱크는 무려 천여 개, 124만 톤에 달합니다. 내년 말이면 하루 140톤씩 불어나는 오염수를 더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이로에 이르는 まで 오염수っていうのはどんどん出続けるわけですよね. 토리튬의 含んだ 処理水が 残る. 20년, 30년 かけて 流す.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물게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을 거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이 여당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신도시 임야를 쪼개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의혹은 확대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임야입니다. 9,400제곱미터 한 필지 임야를 소유한 사람은 155명. 그중 한 명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이모 씨로 재작년 8월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가학동의 땅입니다. 이렇게 길 하나만 건너면 이 씨가 150여 명과 함께 소유한 임야가 있습니다. 이 씨가 이런 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통해 매입한 땅은 경기와 강원의 모두 9곳입니다. 2016년부터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 있는 논을 잇따라 사들였는데 화성 향남읍에 소유한 논에서 불과 1km 옆엔 서해선 KTX 역사가 내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평택에 소유한 논 다섯 필지도 모두 경제자유구역이나 미군기지 바로 옆 부지입니다. 처벌될 거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단 단지 뺏는 거지. 거기서 따라가면 돈이 뜬다. 그러니까 다 따라주는 거야. 양희 의원은 문제 토지를 모두 처분하겠다며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철저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015년 경기 화성시의 한 그린벨트 내
맹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직 생활 이전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구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경만 의원 배우자는 경기도 시흥 일대의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또 신도시가 지정되던 지난 2018년, 2019년 시기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매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일부 텃밭을 제외하곤 들쑥날쑥한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곳 274제곱미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경기도 의원의 부인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억 5,600만 원에 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3기 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아내의 땅 매입 당시 부천시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뭐 유찰이 되고 나서 직접 혼자 이제 입증차를 해서 낙찰을 한 거예요. 뭐 신도시가 발표를 몇 년 앞두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어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역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바로 근처 오정동의 한 농지. 비닐하우스 옆으로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3,960여 제곱미터 넓이의 두 필지 주인은 서울 구의원의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2015년 8월과 이듬해 11월 두 필지를 차례로 매입했습니다. 두 자녀가 공동으로 매입한 필지에는 2억 원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당시 두 자녀의 나이는 각각 만 28살, 26살이었습니다. 저도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이 들면 이제 시가 따르니까 농사나 좀 질까 하고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야 뭐 우리 가정 사니까.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부지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난 2018년 12월 인천의 한 구의회 의장 아들과 딸이 아파트를 한 채씩 샀습니다. 그리고 18일 뒤에 길 건너 땅이 신도시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은 신도시 후보군이 거론될 때 거의 주목받지 못했는데 구의회 회의록에도 뜻밖의 결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구의회 의장은 아들과 딸이 결혼한 뒤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의회 의장은 또 신도시 발표 9개월 뒤 형제 등과 37억 원을 투자해 바로 옆 세차장도 사들였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한창 이해가 발표 이후에 산 거예요. 고단가를 주고 산 거예요. 지자체 영역 과제 심의위원회 의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시의원 또는 도의원들 다 들어가요. 자문을 얻는 과정이 이미 정보가 오픈됩니다. 이미 진행 과정에서 2, 3년 전에. 이들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한인은 물론입니다. 아시안들에 대한 폭행, 폭언. 이번에는 아시안 운전사가 여성 승객들에게 무차별 폭행, 폭언을 당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는 개인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아시안 차별이 용인돼 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참는 것. 더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저항하고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인 인식과 차별이 바뀔 겁니다. 인종 혐오, 바로 나의 일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